제가 예전에 넥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어요. 라이엇을 못 산 거. 라이엇을 만약에 샀다면은 넥슨의 어떤 지금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도 롤도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뭐 1개월간 데미지 23% 증가. 뭐 38,000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요? 그 박스 까잖아요, 롤도. 근데 그 박스 까는 거를 캐시로 까게 됐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칼바람에서 캐릭터 변경권 7회에 48,000원. 뭐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넥슨의 대변인! 저는 그렇게 생각... 예, 리그 오브 레전드 2부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히트작 리그 오브 레전드이기 때문에 과연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히 국내 e스포츠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 성승원 캐스터님을 모셨기 때문에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혹시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롤 e스포츠 영상들 보면 그 감동 느껴지는 게 많아요. 리드아차 나오나요?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이거 헌정 영상이잖아요. 페이크, 앰비션 선수. 라이즈. 라이즈. 와, 그 부금. 이게 주제곡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진짜. 전율을 느껴요. 야, 기가 막히게 나왔죠, 영상이. 이게 어떤 프로게이머의 끝없는 자기 개발과 이 고뇌, 이런 비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영상인 것 같아요. 자, 성혜 씨. 예. 국내 e스포츠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스포츠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우리나라 99PKO 하면서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도 생기고 이제 PC방에 짱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한다 하면서 이스포츠라는 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비아냥도 많고 그랬어요. 야, 이게 손가락만 까딱거리는 전자오락을 스포츠로 부르냐? 야, 엄마! 스포츠 하게 1,000만 주세요! 뭐 이런 비아냥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전에 그 모체가 된만한 게 또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주로 즐겼었던 버추어파이터, 대전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뭐 킹 오브 파이터, 철권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버파, 버추어 파이터를 즐기시는 분들이 90년대 중반에 오락실에 모여갖고 팀 배틀, 종이컵에다가 동전 쌓아놓고서 어떤 스포츠 같은 형태로서 그 팀 간의 승부를 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전격투에서의 그 어떤 팀 간의 싸움이라는 게 모체가 돼갖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걸작을 만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커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가 이제 확 커졌잖아요. 그 전에도 서구권에선 e스포츠, 프로게이머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용어는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98년도에 퀘이크라는 이제 전설적인 FPS 게임을 가지고서 뭐 상금 뭐 100만 원 단위에서 상금을 걸고서 이제 그 선수들이 프로로서 게임 상금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프로게이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e스포츠의 프로게이머하고는 약간 달랐어요. 그때는 일종의 바운티 헌터, 상금 사냥꾼처럼 비정기적인 대회에서 이제 상금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체계화시켰고 스타크래프트 시대가 끝나고 2010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LOL 시대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올림픽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정식 종목이 되고 심지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또 이제 또 어떤 종목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또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e스포츠의 규모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과연 PD님은 몇 초나 이걸 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15초 컷 봅니다. 아 근데 좀 많이 살려주세요. 너무 길긴 길었어. 길긴 길었는데 아 솔직히 지루하진 않았잖아요, 성캐님. 아 난 좋았어요. 아 좋았대잖아요. 나라도 할 수 있는 얘기였어. 너무 좋은 얘기였어. 나라도 할 수 있는 얘기. 너무 좋았어. 어쨌든 뭐 좋았어. 성캐님 요즘에 사실은 프로게이머들 연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 높죠. 수십억씩 받는 분들 계시죠?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추측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네. 추측 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를 은영 중에 더 많이 받아요? 애들이 얘기를 했어요. 말할 때 약간 이때로 뉘앙스가 몇십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100억까지 됐다고? 막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야, 100억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네. 정말 e스포츠가 얼마나 정말 자리를 잘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KBO 리그의 최고 연봉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고 연봉 받는 선수들이 대체 한 20몇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제 K리그는 훨씬 낮아요. K리그는 최고 연봉 선수들이 대충 한 12억, 13억 정도. 뭐 김보경, 이청용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정도고 배구나 농구는 더 낮죠. 한 7, 8억 정도. 프로 선수의 몸값이 그 스포츠의 인기를 네. 많이 주는구나. 그렇죠. 예. 이 스포츠가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인기를 자랑하고 선수들도 정말 무시무시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롤 e스포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네네. 생각은 전 잦은 패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메타를 바꿔주면서 뭐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패치가 늦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불합리한 나의 캐릭터를 용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소에 챔피언을 원챔이라고 칠게요. 그냥 아지르만 한답게요. 아, 예. 아지르만 계속해요. 근데 아지르가 항상 좋을 일은 없잖아.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메타에서 그렇죠.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 패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기랑 한 번에 그러면 그거만 집중했던 사람들한테 당연히 매력이 없죠. 내가 지금 즐겨하는 예. 이 아, 챔피언이 충분히 힘을 갖추지 못하니까. 아, 소위 말하는 똥챔이 되는 거죠. 장인, 장인.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반복되고 뭐 아이템도 건드려주고 챔피언 자체도 건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즐겨하는 그런 챔피언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아, 밸런싱만큼 어려운 게 또 없거든요. 맞아요. 그 정성적으로도 정량적으로도 그 밸런스 엑셀표에 표시되는 그 승률 데이터를 맞추는 것도 어렵거니와 잘 맞춘다 하더라도 정성적으로 아니 엑셀 지표로는 잘 맞았는데 유저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특히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세종적으로 가지고 밸런스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예. 얘기하는데 워크래프트 3는 스타크래프트의 밸런싱 난이도가 몇 배라고 하거든요. 종족이 3개가 아니라 4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캐릭터가 지금 150종이 넘잖아요. 그리고 맵 그리고 아이템의 그런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밸런스 템들은 이제 머리가 뽀개지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렇게 잦은 주기로 해준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었을 텐데 그것이 이 어떤 게임의 수명을 늘려주는데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히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게임 그 양상의 다양화를 위해 갖고 맵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오브젝트 사용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일종의 어떤 밸런스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맵별로 캐릭터별로 라인별로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다 달라지니까. 근데 LOL 같은 경우에는 맵이나 오브젝트 쪽으로는 이제 변수를 최소화하고 캐릭터를 다양화시키고 밸런스 패스를 더 다 이제 자주 해주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게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히오스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결과론을 말씀해 드려 봤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들어가면 25년 전 그지도 헌터 아직 초보 찾고 있거든요. 아직 초보를 찾고 있어요. 초보가 어딨어? 초보만 아니 초보가 어딨어? 아니 솔직히 아직 여고생을 찾아요. 4대4 헌터 여고생. 근데 여고생이 아무도 없어 그 안에. 나 4대4 헌터 진성 여고 그거 아직도 있나요? 그리고 또 지상렬도 많이 썼잖아요. 아니 25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나올 뭐 시나리오도 없을 것 같고 지겨울 맞아요. 것 같은. 도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 과학적으로 그렇죠. 뭐가 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궁금한 게 아니 그거 왜냐면 롤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스타 얘기했잖아요. 카트도 한 10년 된 그 트랙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서든어택 있잖아요. 네,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하고 재산 부분을 계속 한다고. 웨어하우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예. 사실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이 게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체스 같은 경우 천년 됐어요. 근데 천년 동안 룰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천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계속 해보고 있죠. 과도판도 별 모양이나 동그란 거 하려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디든 아들이 갖고 와서 아빠 바둑도 있는데 별 모양 과도판을 갖고 새로 나온 바둑이에요 할아버지 못 배워먹은 놈이지. 유사한 내용이 있었던 게 그 옛날에 바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바투? 바둑을 좁힌 거였죠. 네, 그러니까 바둑판을 좁히고 히든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때 그때 당시 맞아, 맞아. 생각은 굉장히 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둑 유저분들도 바둑을 즐기시는 분도 오시고 바둑을 이제 가볍게 아시는 분들도 끌어당기고 이렇게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막 오주인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였었거든.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왜냐면은 그 전체적인 거를 스케일을 좀 줄인 거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롤 같은 경우도 와일드 리프트가 그런 거거든요. 게임 한 판이 굉장히 줄어들고 맞아. 거리 줄어들고 빨리 끝나고 근데 뭐 우리 부루마블이라고 보드게임 유명한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게임. 맞아요. 요거를 축소시켜서 돈을 빨리빨리 돌고 빨리빨리 내고 빨리빨리 끊는 스피드마블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걸 한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빠르게 종료되는 룰을 조금 바꾸고 빨리 돌 수 있는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에 스피드마블 같은 게 있어요. 바투도 마저 좀 얘기해 주세요. 바투. 아, 바투? 바투. 아, 사실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든 게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어요? 의외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여기 뭐 조윤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레전드죠. 이창 뭐 이런 분들 다 나오고 서봉수 막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 이 바둑의 중흥을 위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주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게임이 좀 어려워서 결국은 바둑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좀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워요. 스케일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이쪽에 아예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둑도 배워야 되고 얘도 배워야 되니까 둘 다 배워야 되니까 힘들다고 룰이 더 복잡하구나. 작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돼. 저기 보면은 다른 모양의 그 바둑 색깔이 오 시공이 있는데 네. 네. 시공으로 보이네. 네. 네. 네.
저게 이제 그분이 히우스 하셨나? 어쨌든 그러니까 시공 좋아 저기. 저게 히든이었어요. 아. 저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로 이제 진행됐던 신기하다. 네. 그 룰의 간략화 압축화라면은 또 이제 LOL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LOL은 뭘 압축시킨 거냐면은 저희가 이 AOS 장르가 중흥되기 전에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었던 것은 와우를 기점으로 했었던 예. MMORPG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에서 캐릭터를 육성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아이템을 얻고 더 강해서 더 강한 적에게 맞서 싸운다라는 그 거의 연 단위로 진행되던 그런 호흡의 템포를 딱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18레벨로 줄여갖고 매판마다 갱신되게 만든 것이 이 LOL의 어떤 성장과 구입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LOL도 크게 보면은 룰의 압축화, 간략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야, 우리가 100레벨 만들려면은 거의 몇 달 걸리는데 그렇죠. 한 30분 만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예. 게임. 레이드, 레이드라는 개념이 사실 뭐 바론 레이드나 용 레이드로 나오는 예. 거고 그리고 진영 간 다툼, RVR이죠. Realm vs Realm. 그런 것들은 이제 각 진영 간의 넥서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고 만렙을 찍으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그럼 그 행복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거네요. 네, 짧아지고 그렇죠. 여러 번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건바산 뒤치기 와우 하신 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했는데 건바산, 건바지산 호도 들어갈 때 네. 세상을 위해서 덮쳐라! 사냥꾼이었거든요. 바론 뒤치기 하면서 대신 느끼고 그렇지. 바론 스티라고 그런 느낌이 난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킹 같지? 아니 원래 말투가 약장수 말투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쌈마해 보이죠. 아, e스포츠가 제가 참 보는 눈이 없다고 느꼈던 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굉장히 초창기 때 PC방이 없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별로 대절할 상대가 없어서 그때 레더라는 걸 통해서 해외에 사람들하고 주로 대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e스포츠가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운티헌터처럼 PC방 대회 뭐 이런 거 나가서 어머 5만원, 10만원 PC방 이용권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화가 되더니 정말 그걸 알았으면은 아예 초창기 때부터 아 우리 성케 형님처럼 아니 이걸로라도 뭘 좀 해서 방송 중계라도 좀 어떻게 해서 해설진! 해설진으로라도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축하 e스포츠 해설자 도전!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제가 뭘 쐈나? 야, 누가 뭐 맞았어요? 이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상대적으로 나이 있는 우리들을 묻으려는 거예요 지금 방송 이제 짬밥으로 하시는 거죠? 잠깐 그럼 안 보이는데 짬밥으로 한다? 이건 그럼 성케님 해설진도 에이징 커버라는 게 있나요? 뭔 소리야? 아니 은퇴하실 때 안 됐습니까? 야 우리 선배들이 다 계시는데 아니 그 용준이라고 소리나서 전화한다? 아니 언제적 전영준이고 언제적 성성이야 뭐라고? 언제적? 이런 무례한 야 심하네 아니 대단합니다 저 전영준 캐스터 삼성 선생님 존경합니다 지극히 무례하네요 네, 진짜 심하네요 얘기가 날려주시고요 아니 이런 걸 살려야지 아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해설진에는 에이징 커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노래장의 송혜 선생님도 그렇게 오래 하시잖아요 다른 스포츠랑 비교해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지금도 그 원로 해설진들이 해설을 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뭐 야구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고 김병만 아저씨도 아주 종이 접으세요 허구현 선생님 게다가 허구현 선생님은 이번에 IKBO 총재가 되셨습니다 저 사인 못 받아왔어 저는 그런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용신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성케님한테 이제는 동체 실력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유, 얘가 맞아. 뭘 쓰는지가 순간순간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느린 속도로 해도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안 보이고 네,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한타 때 내 캐릭터도 놓쳐요. 근데 이게 이 한타의 흐름이라는 게 납득이 돼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도리어, 네, 약간 아마추어 경기는 납득이 안 될 만한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쟤 왜 저래? 그거 놓쳐요, 저도. 이 순간에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걸 놓치니까 저도 중계가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얘 왜 죽었지? 그거에 놓치면 이러는데 프로의 경기들은 다 납득이 될 만한 플레이를 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잘 보여요. 이쯤에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고 여기선 딜러가 이때쯤은 꽂아줘야 되는데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납득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죠. 격투기도 UFC 네, 타격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전조 동작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때리기 위해 너의 공간을 좁히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곧 좀 세게 들어오겠구나 이런 게 지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중계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선 방향을 보고서 이 다음에 원투 로우킥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설하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추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도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그거 다 보려고 하면 놓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싸움을 거는 역할을 하는가 이니시에이터 인지를 하고 누가 이 싸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결국은 살아남아야지 상대편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거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잘 보여요. 진짜 과학이다. 왜냐면 이제 이 중간에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 우리가 다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서 중간 과정을 유추하는 거야. 그래갖고 딱 보니까 아, 이 정도 딜량이 들어오면 이 중에 누구는 무조건 죽겠구나. 이런 걸 다 보고 딱 누워있는 애를 보면은 중간 과정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얘가 기술 몇 개를 넣었으며 몇 개가 먹혔고 몇 개가 안 먹혔다. e스포츠 해설진 분들은 제가 참 리스펙트하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떤 스포츠 중계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맞아. 라이브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스포츠도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이 바깥의 것까지 유추하면서 봐야 되는 스포츠는 없어요. 근데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옵저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화면 말고도 미니맵을 통해서 저기 바론 스틸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그 탑라인에서 푸시는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 해설진들이 다 겪는지를 보면서 전체 맵들을 보면서 중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서운 거 팬덤들의 어떤 집중도와 관심도가 대단히 높고 거리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 실수 한번 했을 때 그 반작용도 대단히 크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중계를 하고 계시다는 게 와 e스포츠 해설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e스포츠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저도 약간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스포츠 중계에서 바라는 그런 방향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e스포츠 중계는 그 MC하고 좀 섞여 있어요. MC. 네, MC 역할하고 좀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계도 중계인데 아, 여기서 이제 엔터테인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감정적인 걸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플레이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이 하는 이거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해서 설명해 되잖아요. 캐릭터에 입해야죠. 그러니까 감정을 좀 과하게 넣을 수가 없어요. 샤우팅! 샤우팅! 소위 그렇게 해서 숨도 많이 쉬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을 중계를 하면 그것만 봐도 이제 대강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에 이입을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거나 선수가 하거나 똑같이 움직여야 돼. 클릭하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감정을 주려면 우리가 좀 과한 감정을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연기나 MC나 이게 좀 섞여 들어간 중계라서 이게 좀 다른 중계랑 방향이 좀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또 겸손 제가 리스펙 한다고 했던 이제 타 스포츠 중계에 대한 어떤 약간의 비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혹시 그러면 그런 감정이입이 가장 그게 잘했던 그 경험이나 경험이 없으세요? 역시 롤드컵 결승이겠죠? 한국팀이 올라간? 미안해요. 난 그걸 중계하지 못해요. 용준형이 있으니까. 롤드컵 결승 한다? 난 할 수 없어. 감정이 실리는데. 이것 때문에 감정이 실리게 돼. 아니. 그랬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좀 드라마틱한 역전이 참 좋아요. 그 LOA 같은 경우도 매번 그 패치가 굉장히 잦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메타들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메타 중에서 이제 역전을 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요소가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역전이 생기면 슈퍼플레이 저절로 감정이 올라오죠. 승부 자체가 뒤엎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e스포츠가 이렇게 크는 데는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영향도 있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가 얼고 하는 게임 롤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다. 대한민국의 스타크래프트가 토양을 만들었고 롤로서 만개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만개한 토양에서 또 다른 게임이 나와야 우리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을 텐데 만개 10만 개 던전 파이터와 메이플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중계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시개봐 벌써 끝났다고? 영상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웃지 마세요. 뭐 잘하고 있는데 진짜 없어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채널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미 방송 편집본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항상 저희가 저희가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올리도록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밤 오리지널 채널 정말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댓고! (웃음) 자, 서인이 그럼 이쯤에서 롤을 만든 회사, 우리 라이엇 게임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마크 메릴과 브랜든 맥이라고 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남가주대 경영학과에서 늘 동문이다가 야, 우리 요즘 무슨 게임 하냐? 아, 워3를 워3의 유즈맵인
도타 정말 재밌잖아. 그럼 도타 같은 게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라이엇 게임즈를 만들고 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히트 쳤고 그 성공 가능성을 진작에 알아봤었던 중국의 텐센트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그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넥슨하고 이제 매입 경쟁을 했었는데 텐센트가 압도적인 정치를 찍어 누르고서 라이엇 게임즈를 딱 사버렸죠. 제가 예전에 넥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어요. 라이엇을 못 산 거. 라이엇을 만약에 샀다면은 야 역사가 바뀌었죠. 지금 어떤 회사가 돼 있을까? 왜 지금도 대단한 회사인데요 왜? 근데 이런 얘기는 이건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잠을 끼얹을 수 있는다 말입니다. 넥슨의 어떤 지금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도 롤도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지금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즈드 독방구 뭐 1개월간 데미지 23% 증가 뭐 38,000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박스 까잖아요 롤도. 근데 그 박스 까는 거를 점수가 아니라 수정이 아니라 캐시로 까게 됐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칼바람에서 캐릭터 변경권 뭐 7회에 48,000원 뭐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다. 아, 근데 좋은 것도 있죠. 왜냐면 30일 출석하면은 레오나 스킨 증정. 오~ 왜냐면 스킨은 제가 현지를 게임에서 하지만 그 스킨이 아마 랜덤하게 나올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제가 넥슨 행사에서 볼 유일한 한 분이 계시네요. 넥슨의 대변인! 저는 그렇게 생각... 이쯤에서 우리 텐센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라이엇 게임즈를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텐센트 게임을 아는 거죠. 지금 아마 100%에 가까운 지분을 제가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텐센트 기업 규모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텐센트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위권에 예. 들어왔었다가 들어왔었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 주식이 하면서 내려왔었죠. 최전성기 때 삼성전자보다 많았어요. 10배는 안 되고요. 우리 삼전이 그렇게 작은 회사 아니에요. 삼성전자 10배 되는 회사 있나요? 없죠. 올려봤어요. 애플도 삼성전자에 한 6배밖에 안 돼요. 5배, 6배. 근데 하여튼 텐센트가 중국 시총 1위였던 적이 있었죠? 1위를 찍었었죠. 1000조가 넘는 회사였습니다. 1000조? 1000조. 1100조, 1200조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장난 아니다. 삼전이 500조일 때니까. 물론 지금은 주가가 내려와서 거의 절반으로 빠졌어요. 절반으로 빠졌어도 거의 3점 크게. 실제로 시진핑의 게임 산업 정책도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인민의 아편이다. 이 표현과 함께 텐센트의 주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셧다운제를 없애던 그 시점에 바로 5일 뒤에 중국에는 초강력 셧다운제가 발효됐죠. 그게 바로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딱 3시간만 게임할 수 있다. 근데 그 3시간 진짜 행복하겠다. 그것도 금, 토, 일 하루에 1시간씩밖에 못하는데 그때 사람이 몰려서 또 서버가 터져서 그래요. 텐센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슬프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악재풍. 악재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악재풍. 사실은 텐센트는 꼭 게임회사만은 아니에요. 자기네 정체성을 메신저 회사와 게임회사였어요, 옛날에는. 이걸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뭐를 할까? 그다음에 금융도 있고 거의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는 게 이제 주로 투자회사입니다. 투자. 우리나라에도 뭐 넷마블, 뭐 크래프톤 뭐 몇 대 주주 다 그렇잖아요. 지금 참고로 텐센트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걸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요. 국내 크래프톤 우리나라 회사 중에 게임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의 2대 주주. 넷마블 3대 주주. 카카오도 큰 대주주. 웬만한 회사에는 돈이 다 들어가 있는 큰 데는 다 대주주 중에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게시판에는 그런 댓글이 달려요. 야 정말 중국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중국 관련된 게임 하지 말아야지 뭐. 근데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공산품은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전 세계 게임사 어디에도 중국 돈이 묻어있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거죠. 근데 다만 텐센트는 사실 제가 보기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중국에서 너무 큰 회사야. 정부의 입김을 너무 받아요.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그러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국민기업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자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요즘에 또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세니까 상당히 가운데 껴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아 투자를 많이 하시네. 많이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왜냐면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한번 그 게임은 아편이다 할 때 텐센트 주식 박살이 나고 알리바바 이런 것도 박살이 날 때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지하실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네. 바닥으로 들어가셨네. 지하실이 위보다 깊었어요. 와 아직도 파고 있어. 지하 끝인 줄 알았는데 지구 반대편 나가는 거야. 메틀층까지 들어. 뭐만 하면은 뭐가 나와요. 뭐만 하면 악재야. 왜 핵 닫겠는데요? 아니 조금 있다가는 트럼프하고 싸워.
역사를 자꾸 싸우고. 너 뭐 좀 살아나려고 했더니 러시아가 저기 치네. 아 그러면서 또 뭐 뭐 하려 할 때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뭐 한대. 상하이 봉쇄되고. 들어가셨네. 이건 100% 들어갔어요. 아니야. 다른 많은 우리 동기들을 위해 주식 투자하는 많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텐센트?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네. 1년 반, 2년 전에 했다가 지금까지 가슴 아팠는데 이럴 때야말로 기회일 수 있다. 오, 좋다. 실제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가격이 빠졌다고. 이럴 때가 들어가. 세계적인 때다? 유명 투자자들이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 지금은 마당일 겁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거지. 언젠가 올라가. 감사하다. 그럼 추가 매수의 네. 기회를 준 거. 고맙다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와. 알겠습니다. 좋아요. 성현님 이쯤에서 롤의 구조적인 문제, 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롤을 하면은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재미를 느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 게임을 왜 해야 되냐? 이 롤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롤의 스트레스는 유명하죠. 근데 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AOS 장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실패한 게 바로 히오스죠. 이 스트레스는 곧바로 다른 말로 하면 강렬한 성공 체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야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 거, 트롤입니다. 트롤. 아군의 승리를 혹은 전체 게임의 어떤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혹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얼마 전에도 트롤에 관련된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어갖고 제가 컨텐츠화 시키기도 했어요. 김성희의 주식백과에서요. 부처 성품으로 알려지는 페이커 선수가 대경로했죠. 왜 아군이 계속해서 적한테 키를 헌납하느냐, 왜 트롤을 일부러 주느냐, 트롤을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라이엇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트롤, 이거는 프로게이머 천상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일반 어떤 심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0명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10명이 다 공정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 명은 스틀린다고 트롤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우리 축구할 때 조기 축구에서 축구한다 보면은 왜 자꾸 나한테 패스 안 해? 그래서 공 뺏어갖고 그냥 저기 운동장 구석으로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게. 그걸 달려가면서 해야 돼 또. 근데 LOL에서는 아군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채팅해야 되잖아요. 채팅하다가 얘가 나를 그렇게 트롤해갖고 우리는 열받게 했는데 까딱 말할 때 선 넘으면은 제재는 또 남한테 욕했다고.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 왜냐? 이게 욕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화 돼갖고 특정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걸 욕설로 간주하고 이게 자동화가 되는데 트롤은 정말 미묘한 거예요. 그쵸. 그날 내가 라인전 상성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트롤이 말려서 그래서 똥을 소위 말해서 똥을 쌀 수도 있는데 이게 일부러 똥을 싼 거냐 트롤을 한 거냐 아니면 그쵸, 그쵸. 그날따라 안 풀린 거냐 이걸 구분하려면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하는 이런 게임을 어떻게 인력으로 이걸 다 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탈출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탈출은 그렇죠. 명백하고 인공지능으로 안 됩니다. 패턴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집에 갔어. 그러면 거기서 한참을 기다려. 그럼 얘가 스토커인지 집 키를 잃어버린 친구인지 그렇죠. 알 수 없는 거. 의도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만을 보는 거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의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죠. 롤에서 가장 유명한 짤 중에 하나가 미드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정글이 지나가다가 그 대포 하나 먹으니까 전멸로 상대한테 뛰어들었어. 0.1초 만에 그 대포 먹는 걸 보자마자 바로 안기는 이 짤이 정말 유명했거든요. 놀라운 상황 판단이라고. 페이커급 상황 판단이라고 유명했던 짤인데 아군이 대포 미니언 그 CS 먹었다고 네, 지나가다가 한 대 총선 대포 먹고 가니까 대포는 안 돼요. 대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게임하다가 샷건 친 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하스스톤 때 한 번, 롤 때 한 번이에요. 롤 때 예전에 그 저 골드 이 시즌 때 골드 찍을 때 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벽장을 쳐가지고 여기 상처가 이제 남아있는데 제가 탑 신지드잖아요. 근데 아 저 승부점 막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 말을 괜히 한 거야. 너무 순진했지. 그 말을 들은 보띠오가 그때 케이트린하고 탈릭이었는데 승부전이세요 팀? 정말 축하드려요 하면서 가갖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둘이 다이브 돼갖고 한번 죽고 또 가서 죽고 상대 원딜 베인한테 4킬을 떠먹어 준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님이 승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롤하면은 당신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시프트 66. 이걸 보고서 정말 부들부들 떨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트롤러들의 근본 심성 아닐까 싶어요. 나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 연결되죠. 되게 사악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트롤이 과연 극도의 사디즘, 과도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에
특정한 소수에게만 벌어지는 일인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트롤러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가? 경제적으로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트롤러가. 되게 많아.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모든 트롤러는 트롤러로 태어나는가? 아, 이거 운명으로 천적. 뇌구조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다. 네,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네. 아, 후천적이에요? 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 그거 보라고.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왜 트롤을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할까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천부 인권론 그러잖아요. 네. 천부 트롤론도 아니고. CNN에서 작성된 1600만 건의 의견을 분석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험을 해서 평범한 사람을 트롤로 만드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확인합니다. 그게 두 가지 주요 요인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롤게임에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롤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이상한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막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왜 그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궁금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분. 기분? 네. 자기의 기분? 내 기분. 그러니까, 자기의 그쵸? 기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칠게 날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그날 스트레스를 그걸로 그쵸? 푼다. 근데 이걸 또 과연 언제 가장 부정적이 되는가? 이것도 이제 분석했더니 야간에 굉장히 심해요. 야간? 새벽, 밤 이때. 그리고 가장 부정적이지 않은 시기가 아침. 아, 그럼 이제 아침에 롤을 해야 되나? 아침에 롤을 하면 생각보다 트롤러가 없어. 아니, 오전 반차를 내고 롤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부정적인 기분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트롤링을 함으로써 계속 유지가 돼요. 부정적인 기분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해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져요. 그렇죠. 또 졌어. 심지어 욕까지 먹으면 졌어. 이놈들 내가 또 트롤한다. 부정적인 기분이 트롤링으로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꽃이다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요? 어머 이제 승급 좀 망했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롤을 했어. 그리고 막 악플 달리고 욕하고 막 하다가 게임이 끝났어. 패배 뜰 때 이제 자괴감이 내가 뭘 한 거지? 또, 아 그렇던데? 제가 보는 트롤을 떨어지나? 막 치지 이런 그게 이제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더 보상심리죠. 아 보상심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현재 채팅방의 맥락이에요. 맥락? 네. 누군가가 트롤에 대한 글을 쓰는 순간 트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채팅방에 비해서 트롤링을 한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 언급하면 높아진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뭐 너 트롤 하지 마. 그러면 트롤일이 높아져요. 트롤할 확률이. 그리고 누군가 곤충이냐고 물어요. 처음부터. 벌레? 너 곤충이구나. 님 벌레임? 네. 이거? 뭐 부모 안부. 부모 안부 많이 묻는 사람 아빠보다 더 많아 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안부를 채팅창에 치는 순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트롤이 됩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레오나였습니다. 근데 초반에 부시에서 와드를 지우다가 1.4를 당한 거야. 곳에서. 그래갖고 피가 딸피가 돼서 후퇴한 다음에 포탈을 탔어요. 포탈 타고 있는 제 상황을 딱 보더니 이 보스에 있던 진이 레오나 벌레다 이렇게 친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벌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트롤 확률이 80%. 그래서 제가 이때 참았어. 어느 정도 이 게임을 복구를 시켰어. 이제 이 킬 데스를 복구시키고 나서 제가 채팅을 몰아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진님은 실력이 참 좋으시네요. 10.66. 그 다음에 남을 욕하지 않으면 더 칭송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과를 해요 갑자기. 반성하겠습니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공개할 거 아니야? 원래 맞는데 그거 교도교과서입니까 여기가? 아니 너무 반성해. 아 예수야? 아니 왜냐면 옛밥을 마시고 오른쪽이 내야 돼? 이 사람 생활 책보를 내놨어. 왜냐면 욕을 줄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더 칭찬받을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 사과라더니 앞으로 욕을 줄이겠다. 아 무슨 신부님이 롤 합니까? 아니 무슨 감형을 받으신 줄 알았어. 무슨 얘기가 이상하잖아. 이 사람들 다 트롤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요 아니요. 세상이 나쁜 게는 없어도 나쁜 트롤은 많아요. 야, 정말 안 될 과학이네. 스포츠 경기 중에 또 혹시 뭐 그런 중계를 하시면서도 이런 트롤링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어요? 아니 트롤링을 해서 트롤할 정도. 다 말해보는데 트롤한다고? 아니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데. 방송 중에 대놓고 트롤을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아니 가는 그분은 위인이에요. 위인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거 누구지 예전에 그 MBC에서 벗고 나오셔가지고 방송 금지 되시나? 카우치 되는 거야. 말도 우리나라 인디 음악의 제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해. 그거를 네. 아, 이런 의도 아니에요? 어떤 모든 질문이에요? 피디님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주작 뭐 이런 거죠? 아 주작 주작은 아, 있죠. 아주작 사건. 얼마 예. 아, 전에도 또 LPL 리그에서 하면 걸리고 있죠. 주작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 되게 고도화된 데 코칭 스태프 양쪽에 붙잖아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분석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면 아.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지켜보는 다른 팀의 분석반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해외 씬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적발이 되고 그런 게 이제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많이 생겨요. 약간 뭐 꽤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1의 어떤 인기에 막타를 쳤었던 그 주작 사건도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님이 그때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랐었던 게 스타일을 잘하시더라고. 나와서 여기서 SCV의 정찰 경로가 이쪽을 먼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것으로서 분명히 시야에 해처리의 크립을 보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쪽으로 저글링이 뛰어갔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사유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사님이? 근데 보니까 뭐 검찰청 뭐 이런 데서도 뭐 스타 대회하고 옛날에 그랬었더라고요. 그분의 별명이 마검사시라고 합니다. 마검사. 마주작을 잡았던 검사라서 마검사군요. 어떻게 보면 프로신이 스트롤링 하면 충분히 조작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프로에서 트롤링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게임의 근본을 흔들릴 수가 있죠. 많은 프로 경기에서 그런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 아예 구단이 해체되는 경우. 네. 심지어 뭐 NBA나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구단이 날라가죠. 대만 프로야구 그렇게 융성했다가 조작 사건 네. 크게 터져서 6개 팀으로 파싹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세게 제재해야 돼. 왜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는 결국은 이 공정한 경쟁이 메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흔드는 순간 스포츠가 아닌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이건 강하게 제재해서 가장 최악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이렇게 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우리가 많은 재미를 느끼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롤이 과연 계속적인 1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펠레로서 먼저 자백 하나 하고 가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온게임넷 시절에 그때 한번 오주엔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술자리에서 취해갖고 그랬습니다. 롤 이게 뭐 가서 얼마 가겠어요? 스타처럼 만 10년 가겠지 뭐 했는데 지금 10년은 한참 넘어갔고 지금 12년, 13년째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인기가 수그러들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김펠레 인증한 거고 못해도 지금 여기서 10년 더 가서 20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9년작이니까 한 203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2030년? 예. 전 개인적으로 그 원보다 투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원에 비해서 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투예요. 이미 투 쓰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자체도 바뀌었잖아요. 아예 그래픽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거하고 완전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본 라이엇이면은 이 다음 단계에 대한 뭐랄까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더 오래 간다. 2040년. 50년 보십니까? 마치 축구, 야구처럼 영원히 갈 것이다? 영원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일단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은퇴 신청까지만 딱! 본인의 이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던파입니까? 롤입니까? 글쎄요. 어디가 더 페이가 세요? 질문이 그래요? 그 두 개가 성향이 좀 달라요. 성향이 좀 너무 달라서 내가 그 중계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MC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롤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던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꾸로 던파하는 사람 중에서도 롤을 하는 친구도 많겠죠. 다 미아더 월드다. 이렇게 페이가 시나요? 미아더 월드. 네, 지금 미아더 월드. 미아더 챔피언 칠드런 아니야? 챔피언 아니야? 아 롤 하다 보니까 챔피언이네. 미아더 챔피언, 챔피언. 마이 프렌드. 조용히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롤이 파리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스포츠가. 근데 이제 그 다음 올림픽에서 만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정말 뭔가 이 세계의 어떤 정말 그 주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림픽 나중에 중계도
야, 우와. 올림픽 대표. 안녕하십니까. KBS 올림픽 공식 해설위원. 선수들 깃발 들고 이렇게 갈 때 같이 예. 가는 거예요. 아, 너무 땡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룰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e스포츠 종목 특히나 뭐 아시안 게임보다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려면 전 세계가 좋아하는 지 오래돼야 되고 그렇죠. 갑자기 짧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룰이 역할이 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좀 더 오래 버텨줘야지, 오래 더 사랑을 받아야지 올림픽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올림픽에서 이 e스포츠를 약간 좀 여전히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종목이 계속 바뀐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뀐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롤이 버텨주면 충분히 이제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e스포츠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는 안 나왔지만 꼭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e스포츠가 스포츠화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것도 앞으로도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만 기성 스포츠와 다르게 사유물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기업의 사유물이라는 거. 이거는 이게 과연 어떻게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특정 개발사, 특정 회사가 갖고 있는데 올림픽 같은 종합 스포츠 재전에서 과연 자국에 유리하지 않게 폐치할 수 있을 것이냐. 라이벌국에 불리하지 않게 폐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될 거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보통 게임은 그 저작권이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IOC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리즘을 어쨌건 그 주주의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올림픽에서 프로 선수들이 뛰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분명히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옛날에 라이엇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긴 한데 이 지금 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하면 롤2나 아니면 다른 게임을 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관을 넓혀갈 거다. 한마디로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스타가 인기가 식으면 스타2를 냈잖아요. 그리고 뭐 디아블로를 냈고 뭐 다른 뭐 히오스를 냈고 이랬는데 걔네들은 이거를 키우면서 이 안에서 뭐 흡수한다든지 이 게임을 자체를 바꿔가면서 적응을 할 거다. 우리는 새로운 걸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2 내지 말고 맞아요. 리마스터 나왔잖아요. 약간 이 스타1을 계속 하던 사람들한테 좀 그래픽을 바꿔주고 뭔가 좀 패치를 해주고 유닛을 추가해주고 시뮬레이션을 추가해주고 이렇게 유닛을 왔으면 바꿔주고. 아직도 스타크래프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 예전 열심히 할 때 일종의 루머가 있었는데 그 제4의 종족이 나온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4의 종족 내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시켰으면 6의 종족 내고 근데 사실 또 결과론이긴 해요. 그때 또 스타1 아직도 사실 민속놀이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잘했어야죠. 만약에 블리자드가 그때 리즈 시절의 역량을 계속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라이엇처럼 꾸준히 패치를 해줬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롤처럼 또 하나 RTS e스포츠 한 축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미성놀이 정도로 뭐 가능성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계 1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 모두가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캐릭터부터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 아니면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송승현 캐스터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왜요? 재밌어서 그냥 다 각각 듣는 내용도 너무 재밌고 제가 최근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최근 10년 사이에 한순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간이 처음이었어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걸 재밌어 하시는 거 대단하신 겁니다. 과학 좋아하시네, 딱 보니까. 아우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약간 문과라 이런 게 되게 모자라가지고 이런 지식의 탐구가 계속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게 저는 있었습니다. 저도 네. 문과예요. 진짜 여기 이분 빼고 다 문과. 아 그런데 다 문과다요. 막돌이들이 모여서 과학을 얘기하는 놀라운 채널입니다. 아 그러네요.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 역시 과학이 최고입니다. 아. 이슈의 게임을 더하다 치시게 봐.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성적 캐스팅을 모시고 싶지만 워낙 비싼 분이고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더 다른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세요. 성쾌가 성쾌도 많이 사랑해 달랍니다. 현재 3040세대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바로 포켓몬빵입니다. 잠시만요. 포켓몬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셔야 될 바로 특별 게스트 만화 가이드 작가 갈로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야, 박수.
파시네 마시때 갈로아상 와다구시와 어 니홍고 가까데스네. 어 우리는 모두 청소년이다. 좋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아요. 우리 나이를 지구 나이로 안 세는 거야. 그럼 뭘로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화성일. 화성일 기준으로. 좋아. 형님이 화성 가시면은 지금 20대.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 20대 초반 안 됩니까? 10대 초반? 10대 초반으로 호황 행성 찾아보죠. 호황 행성 찾아요.